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또 어김없이 돌아온 6월, 7월 네. 안에 운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또 준비를 해주신 거를 네. 또 한번 듣고 싶은데. 내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용띠하고 뱀띠 분들 이야기했었잖아요. 네. 오늘은 이제 말띠하고 양띠. 이제 6월, 7월 운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우선 이제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, 7월, 6월하고 7월에는 이제 자신을 믿고 행하면은 일이 서서히 해결이 되시면서,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족들의 기도가 좀 필요하겠어요. 정식하게 내가 이제 사업을 꾸려나가시면 이제 주변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거든? 이제 보시하시고 내가 보시하고 했던 거를 이제 베푼 만큼 이제 돌아오는 시기야.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을 조금 보자면은 그래도 내가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지켜서 그래도 몸이 좀 단단하시네요. 6월, 7월은 내가 이제 감기하고 고혈압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재물운을 내가 이제 좀 보자면은 이제 쓸 만큼 항상 들어오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 싶어. 그런데 남하고 금전거래는 좀안 하시는 게내 돈이 일단 나가면 받기가 힘이 들어. 그러니 절대 남하고 이제 금전거래는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이제 내가 돈 빌려주고, 아, 선생님, 이거 받은 돈, 이거 나간 돈 어떻게 받아야 돼요? 나돈 받아주는 사람 아니야? 나 분명히 얘기했으니까. 그다음에 이제 애정운을 보자면은 이제 미혼의 경우 이제 결혼운이 좀 들으셨고요. 이제 결혼을 한 분이라면은 이제 출산운도 들으셨어. 삼신에게 좀 열심히 빌어봐요. 이제 좋은 짝도 좀 점지해 달라고. 그다음에 이제 양띠분들. 그럼 이제 양띠,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생각이 많아도 내가 뭘 하려고 생각이 많아도 실천이 잘안 따랐어요. 무언가 도전 정신이 성공의 지름길이시겠어. 승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확 밀어붙이세요. 손익이 냉철하게 따져보고, 좀 손익을 좀 냉철하게 따져보고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. 문서나 이제 유통 등에 투자하셔서 도전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. 6, 7월은 지금 뿌린 씨앗이 하반기에는 큰 수확으로 돌아와요. 좋네요. 그럼 이제 건강운을 좀 한번 들여다봐 볼까요? 이런 근데 어떻게 양띠분들 6월하고 7월은요 몸이 허옇게 늘 감기를 달고 살아. 이제 기침이나 감기, 심혈관 등 같은 게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몸이 골골거리면서 몸이 내가 골골거리면 정신도 골골골거리거든. 내가 지금 6월, 7월에 씹으려고 그냥 하반기에 확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골골대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몸보신에 좀 신경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 양띠분들 재물은 좀 봐볼까요?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내가 문서나 유통 이렇게 투자하는 양띠분들 참 아름다워. 귀인의 도움으로 뜻밖의 재물을 좀 얻으시겠네요. 그런데 나만 또잘 되면 안 되잖아? 좋은 수가 있으면은 같이 좀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죠? 그래야 나한테 구설이 안 따라와. 저거 저만 지만 처먹고 살아, 지만 처먹고 살아 이러면서 구설이 안 따라온단 말이지. 구설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애정운은 내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면요. 부부는 이제 금술이 좋아서 행복하지만 이혼도 살짝 보이긴 해. 사람이라면 부부끼리 서로 가시가 돋는 말은 상가하셔야 되겠지? 그렇죠. 이렇게 말 한마디에 조금 이별운도 조금 있어요. 그다음에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조금 미루는 게 좋을 듯 싶어요. 하반기 이제 확 들어올 때 그때 해도 돼. 오늘은 이렇게 매아신녀가 말띠하고 양띠 이렇게 두 띠에 대해서 이제 6월, 7월 운세를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이제 잔나비띠, 원숭이띠, 그다음에 닭띠 운세 가지고 또 찾아볼까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